네, 노래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12월의 루키를 듣고 계시고요. 우리는 NIFN입니다. NIFN. NIFN. Connect.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NIFN의 Connect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Connect 활동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제이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 앞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NIFN 하이픈의 뜻하는 것처럼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7명의 소년들이 연결이 되어 서로 발견하고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인데요. 네, 음악을 통해 사람과 사람, 세계와 세계를 잇겠다는 포부도 담고 있죠. 그래서 NIFN의 인사말도 등장하는 이 커넥트 활동을 앞으로도 4주간 쭉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떤 활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만나볼까요? NIFN의 첫 번째 커넥 활동입니다. NIFN의 진실 혹은 거짓. 이거 근데 라디오에서만 듣던 그 딴따다 막 이런 소리가 치졌으니까 되게 신기해. 텐션 올라. 근데 진짜 지금 너무 신기해. 딴따단딴. 네, 이번 순서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 NIFN의 진실 혹은 거짓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진행자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I'll be your boyfriend. 안녕하세요, NIFN.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우 하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활기찬 소년들이네요. 근데 지금 목소리 주인공인 성우님은 이 네. 방에도 없고 지금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 계신 거죠 지금? 그럼 지금 밖에, 제가 밖에 보이지 않으시죠? 네, 안 보여요. 네, 안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NIFN과는 다른 방에 있고요. 오로지 이 목소리로만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NIFN과 저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 커넥되어 있네. 네, 그렇죠.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연결하고 발견하고 성장해 나가는 시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일단은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번 코너 바로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서 멤버들의 진실 혹은 거짓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NIFN 진실 혹은 거짓. 소년들 호응이 좋네요. 좋습니다. 아,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네, 우리 방금 제작진이 NIFN이 있는 방으로 최첨단 과학기계죠. 거짓말 탐지기를 넣어드렸는데 네, 지금 방금 이제 이 실물을 보셨는데 여러분들 이거 혹시 전에 사용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번 네. 이제 아일랜드 프로그램 할 때 저희 그 숙소에 저기 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용을 해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아파가지고 다들 조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선우 씨는 사용을 해보셨다. 네. 아, 좋습니다. 나머지 멤버들은 이제 첫 경험일 텐데 과연 이 거짓말 탐지기가 진실 혹은 거짓을 어떻게 구분할지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멤버당 각각 세 개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일곱 멤버니까 몇 가지 질문일까요? 예, 21 번에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산을 또 하시네요. 12월의 루키니까 이 21가지의 질문 중에 12개 이상의 질문에 진실이 나올 경우에는 NIFN 모든 멤버에게 소정의 선물이 제공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멤버 개인별로 세 가지 질문을 받지만 결국 총합을 통해서 결국 단체전으로 승부가 난다. 이거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NIFN의 진실 혹은 거짓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NIFN의 진실 혹은 거짓.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고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번으로 우리 리더인 정원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파이팅! 정원이 거짓말. 네, 긴장이 좀 되실 텐데 지금 준비 되셨나요? 아,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숙소 생활을 하면서 멤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규칙이 있다. 혹은 생겼다. 근데 뭐 어제도 정한 것 같아서 있다. 있다 하고 네.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짓이 나오는지 레전드 거짓. 네, 바로 이 소리가 최첨단 과학기기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판단을 하는 소리입니다. 오, 진실이지. 출발이 좋네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진실이 나왔는데 멤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규칙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뭐 먹고 치우기? 먹고 치우기.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정리하기. 네. 좋은 규칙. 좀 자주 이렇게 그 숙소 안에서 뭘 드시는 모양이에요? 저희가 약간 네. 야식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야식을? 아니 야식을 많이 드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들 매끈하게 이렇게 맵시가 끝내줍니까?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침대에 올라갈 때 꼭 양말을 벗는다는 정원. NIF 멤버 중 누군가 양말을 신고 정원의 침대에 올라갔다. 이럴 경우 용서 가능하다? 아~ 과연 가능하다.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조금 불안하다. 좋습니다. 가능하다라고 대답해 주신 거죠? 네. 네. 에이 설마 정원이 우리한테 화나겠어? 과연 거짓말 탐지기는? 오 진실입니다. 오 되게 의외인데? 후한데? 어 이 정도는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아 당연하죠. 어 세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네. 지구. 어 이거 좀 내가 생각해도 난 생활 애교가 많다. 야 예. 정답 이거 맞아. 아니다. 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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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귀여우려고 하는 행동. 좋습니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니다. 나는 엔하이픈의 리더다. 과연 남자다운 사람이지 애교가 많진 않다. 카리스마 리더. 과연 우리 정원 씨. 오! 다 아니다. 다 진실인데. 다 진실이네. 아니 진실만을 말합니다. 아니 우리 정원 씨가 개구쟁이 기질이 있어서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생활 애교를 많이 보여준다고 들었는데. 아,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일부러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애교를 아, 하는 건 그냥 평소에 행동하는 게 귀여운 거지. 귀여울려 하지 않는데 귀여워. 아 본인이 일부러 애교를 피우는 게 아니고 그냥 묻어 있다. 네. 아, 네. 그런 순서적으로 애교가 묻어 있는 거죠. 이제 또 예를 들자 보면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네. 저도 이제 네. 오늘 아침 학교 갔나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일어났는데 네. 갑자기 정원이가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양손들이 올리면서 갑자기 이런 어? 진짜로? 어? 진짜로? 아 잠꼬대로 양손을 들어올리면서 어? 어? 한 다음에 응? 바로 아 누웠습니다. 뭔가 추궁을 당하고 있었나요? 어? 어? 왜 그랬지? 뭐지? 이런 건가요? 지금 이 상황을 꿈꾸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아 우리 제이 씨가 목격한 우리 정원 씨의 애교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더 정원 씨의 진실 혹은 거짓 세 개 질문에 모두 답해봤는데 총 세 개 모두 진실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진실이요. 역시, 네. 역시 진실만을 말하죠. 말 그대로 올 패스가 나왔어요. 패스. 정원 씨 좋습니다. 과연 다음 주자가 우리 정원 씨의 이 진실 릴레이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순서 희승 씨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거짓말 탐지기를 희승 씨에게 전달을 해 주시고요. 뭔데 긴장되냐? 그러면 이쪽에도 하나 있죠? 네? 아, 없나? 어차피 없구나. 진실이 후하게 주니까 이번에 전기 어때요? 좀 아프게. 아 안돼 안돼 왜 너? 전기 전기. 제가 정원 씨 끝나고 갑자기 전기 바뀌죠. 네. 본인이 참. 우리 청취자들께 말씀드리자면 이 거짓말 탐지기는 진동 혹은 전기로 두 가지 모드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멤버 우리 희승 씨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느냐 궁금하네요.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짜릿한 그런 걸. 나 짜릿함을 좋아한다. 그럼 네. 전기로 가겠다. 아 전기로 가죠. 그래요 그래요. 나는 우리 리더 정원과 다르다. 나는 진짜 남자다. 애교쟁이와는 다르다.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희승 씨는 전기로 갑니다. 거짓이 나왔을 때만 전기가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진실만을 말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첫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요즘 제이와 성훈에게 패션 코칭을 받고 있다는 희승. 더 멋있어질 예정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패션 코칭 확실히 효과가 있다. 있다. 오~ 있다. 좋습니다. 거짓이면은 이제 좀 섭섭.
제이와 성훈의 패션 커칭. 패션 커칭 효과가 있다. 본인은 점점 더 옷을 잘 입고 있다. 과연 효과가 있나 봐요. 왜냐면 제이랑 성훈이가 진짜 남달라요. 이게 패션. 패션 감각이 진짜 보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비니. 그 이후로 착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아, 잠깐만. 그 비니인가 이렇게 비니인 제너럴. 비니 그 자체. 호피 비니. 호피 제외하고 좋습니다. 그냥 통틀어서 다. 아니야, 비니. 그 비니. 네, 비니를 아 저는 네, 그 비니 착용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결백하고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버튼을 눌러주시죠. 네. 한 번도 착용한 적이 없다. 호피무늬 비니를 착용하셨던 적이 있나 보네요. 아 진실. 한 번도 쓴 적 맞아요. 쓴 적이 없어요. 쓸 수가 없어. 지금 아직도 집에 있나요? 사실 근데 제 거는 이제 거의 없어졌고 왜냐면 이게 엔진분들께서 너무 막 저 막 계속 비니 쓴 모습만 보시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도 패션을 뭔가 바꾸고자 해서 그래서 비니를 안 쓰겠다고 선언한 건데 우리 제이 씨와 성훈 씨는 우리 비니 패션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비니 희승 씨 비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근데 저는 네. 희승이 형 비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를 잘 어울린다. 모자가 모자가 잘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 뭐 확실히 네 모자가 좀 많이 잘 어울리는 두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아 우리 제이 씨 성훈 씨 모자가 잘 어울린다. 비니를 그래도 좀 나중에 마음에 드는 걸 발견하면 한 번쯤 또 다시 착용해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바로 가볼게요. 마티 형이지만 동생들이 더 형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건 어떻게 얘기할지 조금 궁금하네요. 아 고민을 해야 되는 질문인가요? 아니 근데 반대로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얼른 대답을 해주시고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형처럼 느껴진 적이 있다. 아 그렇다. 되게 네 좋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동생이 어른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어른스러울 때도 있고 과연 이 대답은 진실일지? 진실.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봐야겠네요. 진짜. 어떤 동생이 어떤 상황에서 좀 더 형처럼 어른처럼 느껴졌나요? 일단은 되게 상황이 많은데. 그냥 한 명 한 명씩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네. 요즘 최근 들어서 느낀 거는 이제 니키 씨인데. 니키 씨. 니키 씨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정말 나이에 비해 성숙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맞아요. 그냥 진짜 어른스러워요. 그냥. 어떤 부분이 그런 거죠? 약간 뭐 꼰대 같거나. 형 왜 인사 똑바로 안 해?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진짜.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니키 씨가 그래 되게 좀 저희 팀 안에서 가장 이제 규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규칙을 잘 지키려고 네 그리고 네. 좀 다양한 부분에서 좀 많이 배우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니키 씨가 바른 청년 스타일인가요? 좀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완전 막 바르고 그런 게 아니라 쿨하기도 하고 좀 삐딱한 친구다. 되게 극으로 가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되게 좀 진짜 다방면에서 되게 성숙하다 느끼는 친구. 좋습니다. 우리 니키 씨의 성숙함을 또 희승 씨가 얘기해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두 분 모두 지금까지 여섯 개 질문을 했는데 모두 진실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벌써 절반을 이루셨어요. 좋습니다. 세 번째 순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엔 제이 씨입니다. 제이 씨. 제이 씨. 팔까지 거짓말 삼재기를 넘겨주시고요. 진짜. 제이 씨는 진동, 전기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전 전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역시. 제이 씨 좋습니다. 기계와 우리 제이 씨 모두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각 어깨의 소유자 제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피지컬 덕분에 어떤 옷이든 잘 소화하는 편이다. 제이가 진짜 어깨가 없는데 직각이. 저는 노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다. 저는 아니다. 이제 많은 노력과 이제 다양한 노력파 체형 교정도 그렇고 옷에 대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지식과 그런 걸 쌓아 타고난 피지컬 덕분이 아니다. 좋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파네 노력파. 노력하다.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타고난 피지컬 덕분이 아니라 노력. 나의 노력 덕분이다. 표정 봐. 왜 이렇게 진지해? 긴장했는데. 좀 무서워.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패션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방송 끝나고 나왔을 때 좀 커뮤니티를 많이 봤었을 때 좀 뭐 어깨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희승형은 예전 알겠지만 제가 진짜 연습생 시절 때는 어깨가 진짜 좁았어요. 그래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검정색 옷을 못 입고 다닐 정도로 너무 살짝 없어 보이고 살짝 그래서 검정색 옷을 못 입고 다닐 정도로 어깨가 좁았는데 운동을 통해서 교정을 했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검정색 옷을 왜 못 입었어요? 이게 어깨가 너무 좁다 보니까 검정색 자체가 좀 사람을 갖다가 되게 얄쌍하게 보이는 색깔이어가지고 이런 것까지 그래서 좀 흰색보다 전체적으로 말라 보여요. 그래서 검정색을 제가 못 입고 다녔어요. 그렇죠. 까만 옷이 좀 더 슬림해 보이죠. 그럼 제이 씨는 지금 어깨 운동을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신 건가요? 근데 그때 이후로 좀 그때 진짜 많이 했어가지고 교정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요즘은 그냥 유지 일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NIF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어깨가 넓은 사람이 제이인가요? 성원이 형이 아마 제일 넓은 성원이 아니면 정원이. 정원이가 근데 진짜 정원이가 진짜 넓어요. 근데 정원이랑 성원이 둘 다 넓은데 일단 살짝 느낌이 성훈이는 제가 봤을 때 조금 타고난 과에 속하는 게 일단 뼈 자체가 진짜 튀어나와 있어요. 완전 네. 뼈 자체가 그냥 어깨 만져보면 가장 많이 먼저 만져지는 게 뼈예요. 그래가지고 골격 자체가 엄청 발달돼 있고 피부 안에 옷걸이가 있는 거네요. 네. 옷걸이. 그리고 정원이 같은 경우는 일단 근육이 진짜 많아요. 네, 진짜 팔 그러니까 어깨 만져보면 뭔가가 엄청 묵직한 게 하나 들어있어요. 여기 뭐 달려있어 하나. 맞아 뭐 하나 달려있어요. 아 우리 NIF는 어깨 미남들이 이렇게 많네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순조롭게 총 7번째 질문까지 진실로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 제이 씨에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제이크에게 요구하고 싶은 점이 있다. 이름 바꿔주세요. 케이크로 바꿔라. 좋습니다. 대답을 해주시고 버튼을 광범위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나 좀 생각 요구라. 있다 없다인가 요구를 말하는. 일단 있다 없다를 있다 없다. 하고 뭐 그 뒤에 있지. 그렇죠. 요구라.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없다. 지금 생각나는 건 없다. 지금 생각나는 거. 과연 평소에 많이 헷갈려 하던데. 징. 징. 과연 거짓말 탐지기의 판단은? 좋습니다. 요구하고 싶은 거는 없다. 아 뭐 나중에 생각해 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생길 수도 있다. 어쨌든 지금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모두 진실이거든요.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 제이 허술하다는 거 인정해. 허술하다. 인정한다 안 한다 대답을 해주시고요. 지금 진동을 바꾸는. 자, 못 바꿉니다. 단호. 아니면 형 컨셉 답게 딱 갑시다. 그래. 허술하지 않다. 허술하지 않다. 진실이 나올 수도 있잖아. 맞아요. 진실이니까 형의 생각이에요. 형의 끝까지 생각. 멋을. 이거는 네,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죠? 나는 조금 허술하다. 인정한다. 이거 진동 어차피 나오면 근데 좀 웃긴 건데. 나 아니면 웃기겠다. 근데 아니면 또 그것 나름대로 좀 인정을 하셨는데. 아니야. 뭐야. 나 제이. 너네가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 바보들아. 나는 전혀 허술하지 않아 바보들아. 인정은 했는데 네?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허술함이 좀 있을까요? 근데 다른 네. 건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근데 물건 잘 흘리고 다니는 건 솔직히 핸드폰을 맨날 찾아. 심지어 핸드폰과 이어폰을 네. 주머니에 넣고서도 찾는 사람이거든요. 운동을 너무 많이
아니에서 잘 안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아 조금 그런 부분에서 허술한 부분이 있다. 네. 아 근데 그런 부분은 되게 우리 팬들이 되게 귀여워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말하면 네. 이제 제가 좀 그런 면이 좀 많긴 한데 네. 제일 많은 건 아니에요 저희 팀에서. 질적도 늦지 보이는 아 나만 죽을 수 없다. 근데 둘도 여기 오기 전에 뭐 있었어. 맞아요. 뭐가 있었어요. 차에서 또 네. 차에서 아. 또 잊어버리고. 아 이런저런 허술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제이 씨까지 세 분 만나봤는데 여덟 개의 진실이 나왔어요. 이제 네 개만 더 진실이 나오면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네 번째 순서는 제이크의 순서인데요. 케이크. 네, 거짓말. 케이크. 네, 매일매일이 생일 같은 남자 우리 케이크 씨.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제이크 씨는 전기를 택했고요. 매일이 생일 같은 남자 우리 케이크 씨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를 귀여워하는 성훈 가끔은 감당이 안 된다. 그 정도로 귀여워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귀여워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강아지네. 네. 감당이 대답을 해주시고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당이 되는 건 괜찮다. 네 괜찮다. 저는 감당이 됩니다. 그러면 자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감당이 된다는 말은 이제 감당이 안 된다는 말에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주신 거죠. 아니오. 네. 아니, 맞, 아니오라고 아니오. 대답을 해주셨어요. 버튼을 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 심장 과연 거짓이 네. 나오면 엄마 같은 성훈의 모습 감당 된다. 엄마 같은 오 예 제가 그 정도로 귀여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성훈 씨도 제이크 씨를 그 정도로 귀여워하지 않고 친구, 성훈 씨도 감당이 된다. 친구로서 그냥 귀여워하는. 아 제이크 씨는 어떠세요? 그냥 근데 가끔씩 저를 좀 귀여워해주는 네. 것 같기도 해요. 저를 레일라로 가끔씩 불러. 그게 뭐 마음에 안 들거나 한 건 없죠? 그 마음에 안 들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실제로 우리 제이크 씨가 귀여운 구석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강아지 귀여운 같아요. 것 같아요. 강아지 네, 우리 제이크 씨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아, 저희 땀이 너무 나. 성장의 아이콘 제이크. 나도 내가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된다. 이거는 네 맞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네 버튼을 눌러주시기 네, 바랍니다. 나도 내가 얼마나 성장할지 나의 포텐 잠재력을 가늠하기 힘들다. 기대가 안 되면 또 이건 그것대로. 좋습니다. 현재까지 11번째 질문 진실. 진짜 저 진실이네. 좋습니다. 내가 성장할지 기대가 된다. 기대가 안 되면 이 어떤 성장을 얘기하는 걸까요? 뭔가 무대에서도 뭔가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네. 성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노력해서 성장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제이크, 성훈, 제이. 공이즈의 리더를 굳이 뽑아본다면 아무래도 나다. 이거 사실 이런 얘기 저희가 진짜 많이 했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네. 항상 다 자기래. 아 본진의 리더가? 이거는 아, 나야. 아 무조건 나야. 근데 이건 성훈이다. 좋습니다. 대답을 해주시고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공이즈의 리더는 제이크입니다. 케이크입니다. 공이즈 누가 만들었나요? 아 본인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만들었어? 셋이 똑같아요 그냥. 네. 거짓. 세 번째 거짓. 마지막 질문. 리더는 나는 리더감은 아니다. 나는 귀여움 당하는 존재다. 그러면 본인을 제외한 성훈과 제이 중에 리더를 뽑아본다면 사실 공이즈가 공이즈를 성훈이와 저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 아 내가 같이 만들었어. 내가 네, 이 논란은 여기서 그만 종결시키도록 하고요. 리더는 알아서들 뽑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세 명 다 리더로 하는 걸로. 우리 세 번째 순서인 제이크 씨의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고요. 총 12개의 질문 중 10개가 진실로 나왔어요. 이제 두 개만 더 진실로 나오면 예. 성공이다 하는 얘기고요. 이제 다섯 번째 순서죠. 네. 네. 성훈 씨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와우. 그러면은 네. 우리 성훈 씨가 거짓말 네. 탐지기를 받았고요. 진동과 전기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전기 갑시다. 네, 전기로 해야죠. 갑시다. 뭐 성훈이 형 거짓말 안 하니까. 공이즈의 리더 성훈은 전기를 하겠다. 오케이. 심박수 먼저. 네, 좋습니다. 심박수 체크가 이거? 끝났으면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나 성훈은 긴 팔다리로 좋은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어깨까지 넓은 피지컬 미남이다.
질문이 너무 세다. 와. 네. 근데 자, 이거는 대답을 해 주시죠. 사실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오, 맞습니다. 예라고 대답해 주셨고요. 네.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런 자신감 좋아.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아일랜드 참가자들이 뽑은 비주얼 멤버 1위 성훈. 나는 피지컬 미남이다. 얼굴뿐만이 아닌 몸도 잘생겼다. 아, 진실 거짓이면 자존감 너무. 예! 진짜? 아니, 이거 근데 본인 근데 생각이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한 성훈 씨의 생각 별로 듣고 싶지 않고요. 아니 근데 네, 두 번째 질문. 아니 그 할 말이 할 말 있습니다. 할 말이 있으신가요? 네.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자신감도 있지만 이제 네. 제가 이제 자존감을 이제 높이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제 자신을 네. 좀 약간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제 이제 숙제입니다. 아 자존감이 조금 낮았었는데 네. 이제는 오만한 수준까지. 이렇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다. 좋습니다. 손에 땀이 나네. 네, 우리 얼굴뿐만 아니고 피지컬까지 미남인 성훈 씨의 얘기 억지로 잘 들어봤고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를 유일하게 멘붕에 빠뜨리는 선우. 하지만 가끔 선우의 장난이 기다려진다. 와, 뭐야? 말투가 뭐야? 기다려지나요? 그 선우의 장난이 기다려진. 그러니까 선우 씨의 장난이 좀 기다려진다. 좀 사실 기대하고 있어. 사실 언제 볼까 하면서. 아니요. 네, 버튼을 눌러주시기 않고, 바랍니다. 장난은 기다리지 않고 뭐 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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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의 장난 귀찮고 재미없다. 그다 진실이면 더 웃긴데. 아 이거 거짓 나오면 마상이야 마상. 선우의 장난을 기다린다. 기다린다. 선우의 장난이 기다려진다. 그렇게 그렇게 속마음을 듣는 날이었다. 아, 선우 씨가 쳤던 장난 중에 제일 내가 좀 멘붕에 빠졌던 장난 어떤 게 있을까요? 선우는 장난을 안 사실은 장난을 안 치는데 평소에 자연스럽게 해도 뭔가 멘붕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갑자기 실수로 제가 먹고 있던 이제 컵에 있는 음료수를 그냥 컵을 이렇게 쓰러뜨린다거나 그럴 때 살짝 멘붕에 빠지는. 선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일단 저는 막 일부러 절대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네, 일부러 절대. 저도 모르게 그냥 되는데 네, 그래서 너무 멘붕에 빠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좋습니다. 바로 세 번째 질문도 드려볼게요. 네. 네. 내 걸로 만들고 싶은 다른 멤버의 능력 혹은 매력이 있다. 아. 네,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다. 있다. 거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진짜 잘한다. 있어. 과연 이거 없으면은 이 기계가 잘못된 거야. 오, 있네. 진짜 정확해. 진짜 어떤 정확하다. 멤버의 어떤 능력 혹은 어떤 매력? 아, 네. 저는 그 니키의 춤 실력이 이제 탐나고 능력. 그리고 희승이 형의 보컬 실력과 절대 그리고 이제 선우의 그런 부끄러움 없는 탁월한 타고난 끼. 타고난 끼. 타고난. 하고 싶은 게 많네요. 되게 많네요. 네. 되게 많아요. 아, 나는 이제 외형적으로는 다 갖췄으니까 다른 멤버들의 내면적인 몇 가지를 조금만 추가하면 되겠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자존감 높은 우리 성훈 씨 만나봤고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성훈 씨가 다섯 번째까지 했는데 15개의 질문 중 12개가 진실로 나왔습니다. 벌써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뒷 멤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진실로 임해주시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여섯 번째 순서죠. 선우 씨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네. 편하게 해도 되니까 선물은 이제 확정이니까 그냥 네. 뭐 재미로 한번 시원하게 그래. 솔직하게 해야지. 그렇죠. 솔직히 두 번째 질문에서 좀 손이 엄청 떨렸어요. 아, 두 번째 질문. 네. 아, 선우 씨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선우의 네. 장난이 기다려진다. 좋습니다. 네, 우리 애교쟁이 선우 씨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심박수를 체크해 주시고요. 전기 가야죠. 네, 전기 전기로 전화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네, 되셨으면 선우 씨에게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셀카 장인 선우가 봤을 때
엔하이픈 내에 셀카 수업이 필요한 멤버가 있다. 있다. 오, 오. 있어? 너무 빨리 대답하면 안 돼. 바로 대답을 생각하고 있었나봐요. 저는 누구예요? 있다. 네. 지금 한 분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네요. 좋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네. 네. 있어도 웃기겠다. 셀카를 굉장히 웃겨. 못 찍으시는 분이 있나봐요. 오, 진실이에요. 누군가요? 네. 누군가요? 누구냐? 솔직히 딱 이 질문 받자마자 제이 형이 생각났어요. 제이 씨가 각도가 네. 너무 자기한테 안 맞는 각도를 맨날 찍어가지고 바로 슬슬 네. 나오네요. 그래서 뭔가 너무 맨날 셀카 볼 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실물에 비하면 너무 아쉽다. 패션은 네. 좋은데 셀카가 네. 아쉽다. 네. 거울샷은 되게 잘 찍는데 셀카를 조금 아쉬워가지고. 그러면 진짜. 실제로 수업을 좀 이렇게 해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에. 찍어 좀 이렇게 제가 물론 알려드렸는데 네. 이게 네, 몸에 이게 바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아 감각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고. 셀카 장인 선우 씨 언제 시간이 될 때 우리 제이 씨에게 한번 수업을 한번 해주시죠.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아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네. 민트 초코를 매우 사랑하는 민초파 선우. 아... 하지만 민초맛 아이스크림을 먹다 나도 모르게 인상을 찡그린 적이 있다. 무슨 질문이? 저는 진짜 민초랑 민초는 다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진짜 나는 찐으로 민초를 좋아한다. 네 좋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컨셉이 네. 아니다. 네 아닙니다. 민초 나는 사랑한다. 너무 사랑해요. 좋습니다. 오, 정말 찐 민초단으로 판단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초를 좋아하시는 팬들은 우리 선우 씨를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 진짜 좋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찐 민초단 선우 씨, 아 좋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숙소 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다른 멤버의 잠버릇이 있다. 잠버릇 너무 많아. 네, 많이 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있다라고 있다. 대답을 해주셨고요. 이거는 거실에 나올 수가 없어. 다 있어요. 이거 다 있어. 자기 자신은 몰라 근데. 좋습니다. 네. 가장 재밌었던 멤버의 가장 재밌었던 잠버릇. 가장 재밌었던. 나는 내가 잠버릇이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몰라. 나 진짜 한 명 한 명씩 다 봤어. 저 다 봤어요. 진짜. 제이크 형 때 좀 놀랬어요. 잠버릇. 제이크 갑자기. 아 진짜로? 아 내가 아니, 머리를 잡으면서 그랬어. 아 이러면서 일어나갖고 나 머리 아픈 줄 알았어. 네, 내 휴대폰 볼 때 제이크 막 제가요? 난리 났었어요. 저 제이크 씨는 괴성을 지르시는군요. 사실 보컬 연습을 좀 한 그럼 선우가 본 일단 그런 거 예, 제이크 형도 있는데 정원이가 이게 팝을 이게 팍팍 정원 씨가 네, 이게 맞아, 차에서 잘 때 네. 네? 제가 요즘 되게 또 봤었는데 차 이게 팔이 제가 옆에 있었는데 팔이 이게 툭툭 쳐가지고 뭐야 이렇게 봤는데 얘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게 툭툭 쳐가지고 아 많이 피곤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진짜 농담 아니라 자켓을 입고 있으면 자켓이 거의 벗겨질 정도로 진짜 팝이죠. 진짜로. 아 팔을 팔 이렇게 여기 있으면 팔 이렇게 쳐. 맨날 그러긴 해. 근데 진짜. 아 춤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셨나 봐요. 팝핀을 많이. 꿈속에서도 이렇게 연습을 하는 꿈을 꾸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아 좋습니다. 잠버릇이 다들 특이한 모양이에요. 뭐 들어보니까. 네 다 잠버릇 없었. 정상적인 게 없어. 굉장히 특이하고 잠버릇만큼 신나는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 마지막 네. 순서 니키. 니키. 마지막 니키만 남아 있죠. 우리 막내 니키 씨와 함께 거짓말 탐지기 진행해 볼 텐데요. 네, 진동 전기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전기. 좋습니다. 심박수 체크가 끝이 났고요. 우리 니키 씨에게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형들의 넓은 어깨, 성장기인 니키가 따라잡기에 충분하다. 아 그러면 아 인정. 인정. 좋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따라잡힐 것 같아요. 안돼. 좋습니다. 과연 그가 솔직할 것인가. 우리 성훈이 형과 제이 형의 어깨 정도는 내가 충분히 따라잡는다. 오 좋습니다. 진실로 나왔어요. 아, 오 기대해볼게요. 어깨 운동을 한다. 자신감이 지금 넘치네요. 지금 니키 씨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16살입니다. 아 그러면 아직 성장할 이 시간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죠. 나는
198cm까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니키 많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또 엄청 커져. 그 정도면 NBA 가야 되는 농구하러 가야 돼. 좋습니다. 내 어깨의 성장판은 다치지 않았다. 좋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네. 확실히 귀여움으로는 막내인 내가 형들보다 한 수 위다. 아, 느끼던데 많이 귀여. 느끼 맞지? 많이 귀엽긴 해. 네, 우리 몇몇 멤버들이 귀엽긴 해. 아닙니다. 아, 아니다. 아, 아니다. 오. 과연. 너무 과연. 귀여운 형들이 있다. 본인은 네. 알 것인가? 네. 엥. 이거는 정기 나올 것 같은데. 오! 좋습니다. 네. 니키도 일부러 귀여워하려고 하는 거. 아, 맞아요. 그건 맞긴 해. 진짜. 일부러 귀여워. 정말 몰라. 정말 이 형이 귀여움으론 짱이다 하는 분이 있을까요? 정원이 형. 정원이. 어, 정원. 아, 우리 정원 씨. 리더인 정원 씨는 애교쟁이다. 가든 씨. 네. 가든 귀엽긴 해. 어, 역시 되게 애교쟁이답게 혼자만 진동으로 하셨다. 역시 애교쟁이에요. 애교쟁이니까. 네. 아, 그러면 우리 정원이 형의 그런 내가 봤을 때 가장 와,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애교 있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 웃을 때 같이. 아, 웃을 때. 웃을 때. 네. 아. 지금 옆에 있는데 보조개가 거의 아, 지금 보조개가 귀엽지. 너무 너무 들어갔어요. 보조개. 지금 정원 씨의 표정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지. 보조개 앱을 안 보이려고. 아, 동생이 아, 형은 웃는 게 너무 귀여워. 라고 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아, 저는 모르겠네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 구역의 춤장은 바로 나다. 아, 이거는 이건 뭐 이거는 뭐 이건 뭐 이거 지금 당연하게 많이 봤을 텐데. 이건, 이건 자존심이 뭐고 내가 인정할게. 네, 다른 멤버들도 인정하시는 것 같네요. 올 네. 올 인정. 오, 네. 어, 네라고 하셨어요. 네. 그 양손 어. 올려놔도 되겠다. 막내지만 거짓나. 춤은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제일 잘 추는 것 같다. 그냥 좋습니다. 머리 거기다 떨려서 거짓 나오는 거 아니야? 과연 탐지기 맞는 진실이에요. 역시 다 진실이야. 역시 좋습니다. 역시 춤장. 아, 춤을 아, 아쉽지만 여기서 제가 바로 시켜보고 싶지만 아, 아, 멜론 스테이션 네, 라디오 공간은. 컨셉이기도 하고 네. 아, 지금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아, 춤을 제가 시켜볼 수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네. 뭐 우리 대비하면 니키의 춤은 무대 위에서 실컷 아, 만나보실 네. 수 있다. 네. 아,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분 모두 진실 혹은 거짓 하시네요. 거짓. 21개의 질문 중 총 18개의 질문에서 진실 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실 혹은 거짓 완벽한 성공이다. 와. 네. 와. 저희가 아까 약속 드렸죠. 성공했을 경우에 소정의 선물을 오. 제공한다고요. 와, 이거 좀 기대가 되는데. 너무 네. 우리 제작진께서는 선물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지? 선물이 어떤 거죠? 우와! 좋습니다. 우리 엔하이픈이 이제 막 데뷔하셨으니까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이런저런 활동 때문에 활동하시면서 지치지 말라고 저희가 원기 듬뿍 받으면서 활동하시라고 홍삼팩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시고 힘내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어요. 6년근 좋습니다. 6년근. 네, 6년근. 네, 이렇게 흔드는 소리가 들리네요. 찰박찰박, 찰박찰박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2월의 로키 엔하이픈 편 첫 번째 시간 저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엔하이픈 멤버들 이제 코너 마무리할 텐데 못다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냥 어, 처음으로 네. 이렇게 이런 라디오 형식으로 해봤는데 정말 재밌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곱 소년들과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제가 중간중간 농담했던 건 짓궂은 농담입니다. 짓궂은 농담이고 장난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질문이요? 네. 네, 좋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세요? 어, 네, 목소리가 아, 너무 목소리가 좋으세요. 진짜. 아, 목소리가? 네, 글쎄요, 뭐 타고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일곱 소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이만 저는 끝인사를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저는 물러가지만 우리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성우 하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았습니다. 와, 너무 재밌었다. 아, 이렇게 성우 하지영님과 엔하이픈의 첫 번째 커넥 활동 진실 혹은 거짓을 함께 해봤습니다.
멤버들 모두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럼 첫 번째 커넥 활동 마무리를 기념하며 노래 듣고 올게요. 아, 네. 듣고 올 노래는 엔하이픈의 플리커입니다. 깜빡이는 순간 듣고 올까요? 네. 하나 둘 셋 깜빡이는 순간 엄청 약해. 깜빡이는 순간.